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잉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역사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역사 관련된 소설, 서적, 역사서, 그리고 TV,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같은 걸 자주 접합니다. 저 위에도 많은 분들이 역사를 많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 관련된 영상들을 올려주신 분과 그 영상을 지켜보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역사를 지켜보고 계세요.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유튜브에서 그 한국사 관련된 그 영상들을 제가 여러 개 봐왔는데, 다 재밌어요. 근데 그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한국사에서 패전 시리즈에 대해서 다루신 분이 별로 없었어요. 아니, 다룬다 해도 그 패전에 대해서 단편적인 사실과 또는 왜곡된 사실, 그리고 그 사실과 거리가 먼 루머, 이거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 그 영상이 많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비단 유튜브 유저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간의 인식이 그게 박혀 있어서 그렇게 영상이 나온 거겠지요. 그 다큐멘터리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할 다큐멘터리가 그 패전에 대해서는 너무 좌시하거나 또는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거나 과장하거나 꾸며내거나 심지어는 왜곡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점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역대 패전사. 여기서 패전은 한국의 국가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간의 전쟁이라든지 후백제와 고려의 전쟁 때 패전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가들과 중국, 일본, 만주 등의 그 주변 국가들 간의 전쟁 또는 서양 간의 전쟁 등그 전쟁 과정에서의 패전의 역사를 한번 제가 되짚어 보고자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패전사를 다루냐? 한국이 진게뭐 그렇게 됐다는 거라고, 아니 진게뭐 그렇게 영상을 제작할 정도로 해야 되는 거냐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에 집착하는 한국 사회가 저는 좀 안타까웠기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먼저 이 명량해전을 보세요. 명량해전에 다룬 이순신 장군님의 그 활약상을 담은 명량이라는 그 영화 나왔잖아요. 이때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그 뭐냐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 또 고증면에서도 약간씩 미스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역시 이순신 장군님의 영화라서 그런지 전국에서 무려 1761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1000만 명도 대단한 숫자인데 1761만 명. 좀더 했으면은 아마 2000만 명을 넘었을지도 모르는 정말 역대급 영화 흥행이었죠. 근데 남한산성의 경우에는 수입 분기점이 500만 명이었는데 관객 수는 380만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즉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왜 같은 전쟁 영화인데 한 영화는 이렇게 대흥행했는데 다른 영화는 이렇게 쪽박을 찾는가? 물론 인물에 다루는 면이 제일 크겠죠. 일단 여기는 그 위대하신 충무공 이순신 제독님이시니 다들 보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영화는 좀 우울하고 좀 보기가 좀 괴롭고 해서 안 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인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영화 봤는데, 이거 남한산성을 봤는데 김상원과 그 최병길 간의 논쟁을 위주로 하고 전투씬은 별로 안 다뤄서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영화의 완성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물론 이 영화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 이유는 아니라 봐요.
제가 친구들 몇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다들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영화를 즐기러 보는데 왜 굳이 우울한 이야기 봐야 되냐? 뭐 이런 식이었죠.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은 왠지 승리에 집착하고 패배를 안 보려고 하는 또 제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비단 영화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봐도 한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패전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별로 없어요. 뭐 고구려의 수양제 백만득을 막아낸 이야기, 그 역사 스페셜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잖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귀주대첩, 살수대첩, 명량대첩, 한산도대첩 이런 걸 아주 잘 다루는데 반면에 한국이 외국에게 싸워서 패배한 그거에 대한 다루는 다큐멘터리는 별로 제가 본 적이 없고 임진왜란 초기에서 패배한 거에 대해서 가끔 다루긴 했죠. 근데 사실과 왜곡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뭐 물론 패전을 안 좋게 볼 수는 있죠. 네, 패전은 우리 수치의 기록이고 그걸 왜 굳이 봐야 되는가, 왜 굳이 그걸 다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저는 이건 뭐랄까, 너무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닌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더 시리즈를 다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로 또 패더 시리즈를 다룰 생각이 든 것은 너무 역사 미화 및 왜곡이 세간에 너무 흔하게 퍼져 있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 나는 이덕일 교수께서 쓰신 그 책에서 나온 고조선의 영토를 다룬 지도인데요. 보면 고조선이 만주벌판을 다 차지하고 이 한반도를 다 먹고 제주도, 이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대마도까지 먹었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와 정말 대단하게 영토를 넓혔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낸 건데. 이 고구려가 와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영토네요. 중국은 보니까 동진인가요? 되게 작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와 무슨 홍콩도 먹고 와 대만도 먹고 백제신라는 아예 고구려의 영토가 된 것처럼 보이고 일본까지 다 먹었네요. 이야 무슨 이 정도면 정말 대륙 정도가 아니고 완전 유라시아 전체를 거의 섞어놨다시피 한 대제국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명백한 왜곡이고요. 이건 너무 지나친 미화예요. 물론 이렇게 볼수 있죠. 아니 우리 역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데 뭐 거기에서 참견이냐. 근데 이런 태도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기 위해 위험한 결과를 초기하느냐? 그래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 빵집 아저씨처럼 생긴 이거 모자가 쓴 분이 계시죠? 이분이 지금 전선에서 그 노려보고 있는 병사의 등 뒤에 칼을 꽂으려 하고 있죠.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만평인데요. 그 유명한 등 뒤에 칼 비수 이론입니다.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 독일은 프랑스, 영국, 미국 연합국가의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졌는데요. 아직 연합국은 독일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독일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구구 세력이 아니, 적국이 아직 독일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째 우리가 패한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면서 그 사람들 선동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패한 것은 독일군은 잘 싸웠는데 유대인과 반동 세력, 이거 정부의 무능한 놈들이 등 뒤에 칼을 꽂은 거다. 항복해 버렸어. 이 배신자 놈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서 사람들 선동했고 그 결과 그 유대인들에 대한 시각이 매우 안 좋아졌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1차 세계대전 말기에 독일은
있는 없는 자원을 다 써서 그 전선에 투입했으나 결국에는 계속 밀렸습니다. 연합국의 백일간의 대공세로 밀려서 군대는 거의 와해 직전이었고 독일군은 거의 파산 일보 직전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황제는 물러가라 해서 황제, 그러니까 독일식으로 하면 카이저, 비레름 2세가 쫓겨났죠. 이렇듯 독일 국민 전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은 졌다는 걸.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베르사유 조약 등그 여러 제재가 가해지니까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싶었고, 그리고 과거는 미화되게 마련이잖아요. 사람들은 안 좋은 거는 되도록 축소하고 좀 자신의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결국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원래 가지고 있었고, 이거 자신의 실패를 남에게 돌리려는 경향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을 등 뒤에 칼을 꽂을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해. 아, 죄송합니다. 욕을 썼어. 네. 어쨌든 유대인들을 아주 안 좋게 생각했고 결국에는 600만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반동 세력으로 지정된 사람들 역시 나중에 등 뒤에 칼을 꽂을 놈들이라고 간절하게 죽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나치 독일이 집권하죠. 그들은 아리아 민족으로서 그 게르만 민족을 포장했죠. 게르만 민족은 아주 위대한 민족이다. 세계 제1의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 게르만 민족의 본 영토를 되찾자. 또는 게르만 민족의 그 동방 영토, 네베스라움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동방 영토라고 저 노키 산맥은 아니구나. 러시아의 서부 일대의 그 영토까지 다 확대해가지고 슬라브족을 노예로 삼고 게르만 민족의 천년 왕국을 세워야 한다, 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화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터졌고 그 결과 독일은 패망했죠. 이렇듯 왜곡된 역사 인식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돌아가면은 나라를 쑥대밭에 만들고 민족을 지옥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중국이 발의 고구려 다 우리 거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일본 놈들이 자꾸 위안부를 자꾸 원해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독도는 자기네 거다라고 왜곡하니까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왜곡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거는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곡에 왜곡으로 대응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상대가 왜곡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왜곡하는 거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수준이 돼야 된다는 소린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곡한다면은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 무슨 가치도 없죠. 역사는 거짓이 아닌 진실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너무 미화되고 왜곡된 사실만 꾸미지 말고 진정한 가치,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단 승리만이 아니라 패배, 한국이 수치, 우리가 왜 이런 패배를 당했는가, 그거를 복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전을 왜 연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 지중해를 호수로 만든 대제국이죠. 그런데 이 로마는 처음부터 대제국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 로마시,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 위치에 있는 조그만한 그 촌락에서 시작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 세계를 뻗어나가던 찰나, 기원전 390년에 켈트족과 맞붙어서 대패했고, 켈트족은 로마시를 아주 무자비하게 약탈했습니다. 그후 로마인들은 패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왜 우리가 켈트족에 패배했지?
연구했고 그 결과 아 우리의 군대의 조직에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 반도를 석권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후 그들은 이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카르타고와 맞붙었습니다. 이때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그 칸나이에서 로마군 8만을 괴멸시켰죠.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한 로마였는데 끝끝내 버텨냈습니다. 이후 그 로마인들은 우리가 왜 칸나이에서 패했는가를 연구했고 이내 한니발의 전술을 베꼈고 응용했으며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켰습니다. 그 결과 로마는 이 그리스, 소아시아 일대를 통틀어서 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죠. 로마인들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하여 대제국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로마인들은 패전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패전에서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패전을 집중 분석했고, 그 결과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임용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주성 전투, 기주 대첩, 이것은 정말 위대한 역사인데요. 이때 고구려는 과거에 통주성에서 처참하게 패배했던 것을 잊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전략을 구상하여 마침내 요 나라의 이 10만 대군을 기주에서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패와 패망은 예측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다. 그러나 배워서 극복할 때에는 위대한 날이 열렸다. 패전은 이렇게 예측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종종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패전에서 눈을 돌릴 게 아니라 이 패전을 집중 분석하여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네 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 패전을 연구하여 좀더 나은 방향, 한국이 나가야 될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립스사라고 가전 제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명성이 드높아요. 과거 박지성이 뛰었던 아인트호벤의 그 스폰서이기도 했고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죠. 그 실패는 하나의 교훈이며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패전은 수치이긴 하지만 그 비단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미래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패자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게 되었는데요. 의자왕, 김명원, 유재흥 이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무능한 인간들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의자왕의 경우 지금은 제조명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백제를 망친 안군으로 찍혀 있죠. 지금은 이 의자왕이 신라를 마구 몰아붙이는 것이 제 조명 받고 있긴 하지만은 말년에 타락하여 나라를 망쳤다. 이것만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의자왕이 나라를 망쳤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 사실 숙고에 보면은 의자왕이 말년에 그 왕권 강화책을 쓰고 사치를 많이 쓰고 신하들을 수청하고 어머니를 쫓아내, 어머니이긴 하자 계모이겠는데 어쨌든 어머니와 형제들을 쫓아냈죠. 그 점에서 무리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금방 망한 거 아니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결정적인 계기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국에게 패배했기 때문인데 왜 패했는가? 이 의자왕이 그냥 무능했기 때문인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명원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사람은 그 임진왜란 당시에
권율 이전에 도원수였습니다. 그 육군 최고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역사 속에서 무능한 놈으로 찍혀 있어요. 그 신각 장군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님이 오포에서 일본군을 박살낸 것이 최초의 승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신각이 그 일본군을 처음 격파했어요. 이것이 한국사에서 민제외란에서 왜군을 격파한 최초의 사례예요. 근데 김여원은 그를 모함해 죽였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세요. 그 외에도 김여원은 종종 패전을 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는데, 역사에서 이 사람을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전투에서 좀 뭔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근데 하지만 이 사람 그렇게만 볼건 아니고 이 사람도 공헌을 좀 많이 했어요. 행정가로서 많은 역할을 했는데 다만 전투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죠. 하지만 무능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공헌을 많이 한 분인데 졸장이라고 찍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거 유재흥 장군. 이 사람은 6.25 전쟁 당시에 현리에서 대패를 당해서 무능한 장수로 찍혀 있는데 실상 이 사람 알고 보니까 4.3 사건이라고 제주도에서 대규모 학살과 게릴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이 제주도에 가서 학살을 중단시키고 많은 제주도민을 구한 공적이 있어요. 그 외에도 6.25 전쟁 당시에 참작해서 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많이 가려져서 현리 전투의 패배를 초래한 졸장이라고 찍혀 있어요. 이렇듯 역사 속에서 패자들이라고 찍힌 사람들은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무능하기만 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패전 시리즈에서 이 패자들을 재조명하면서 이들이 과연 무능했기에 패배했는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 속 패자들에 대해서 세간에 알려진 그러니까 재평가가 과연 옳은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균.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룰 건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요즘 재평가가 많이 불고 있어요. 이 사람 고향은 지금 원균을 비운의 명장이라고 하고 있고, 또 원균을 위한 변명이란 책에서는 원균도 많은 공헌을 했는데 권율과 선조의 압박에 못 이겨서 7천량의 패배를 초래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변호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옳은가? 그리고 이괄, 이 사람은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인데 그 이등 공신이 되어서 변방의 부원수로 가게 되어 이 그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반역자로 찍혀있는데 최근에는 아들이 잡혀갔는데 아비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재평가 불고 있고, 이 사람이 반란 과정에서 꽤나 잘 싸워서 이 사람을 재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시각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괄이 뛰어난 장수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조선의 국방력이 뻥 뚫려서 점녀 호란 때저 청나라 군, 그러니까 당시에는 후금, 이 후금군에게 대패를 당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이 제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것도 제가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전 시리즈 할 건데요. 우선 고조선에서 삼국 시대를 제가 처음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초의 패전,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 그걸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두가 패망한 전쟁, 왕검선 전투. 네, 이거는 위만 조선이 한나라에게 패배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세 번째로 비류수 전투. 거기서
고구려의 동창 왕이 저 위나라의 관국엄에게 패배한 이야기. 이거 네 번째로 모영황의 고구려 침공. 그 고구 원왕이 그 전연의 모영황에게 패배하여 수도를 빼앗기고 자신의 태후와 어머니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미창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정말 너무 힘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다음은 주필산 전투. 이거는 당태종이 그 고구려의 15만 대군을 주필산에서 격파한 이야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당 영락군의 백제 침공. 여기서 백제가 너무 허무하게 깨져가지고 왜 그렇게 깨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일곱 번째는 그 당나라의 고구려 마지막 침공. 이때 연개소문의 세 아들들이 서로 내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개버린 이야기에 다룰 거고요. 여덟 번째는 성문 전투. 이것은 나당 연합군이었던 이 신라 당나라가 나중에 서로 그 전쟁을 벌이는데, 이때 신라가 저 당나라에게 패배한 전투가 바로 이 성문 전투입니다. 근데 왜 패배했는가? 이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신라는 이런 패배를 어떻게 극복하여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할수 있었는가? 그것을 제가 알아볼 겁니다. 자, 이렇게 될 건데, 네, 여기서 이 귀단 이런 이야기만 다룰 게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각 인물들에 대해서 시간이 있다면은 한번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이 주필산 전투가 과연 정말 15만 대군을 맞붙은 게 맞나? 과장된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하고, 또 의자왕에 대해서도 다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다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 패전 시리즈 각 화별 목차를 제가 대략적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전투 배경, 그러니까 한국과 외세의 상황 분석을 다루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다룰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은 이 고조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는가? 아니, 근데 여기서 어떤 나라인가 다룰 거면은 이 고조선이 실체를 다루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고조선은 역사서에서는 최초의 한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실체가 좀 흐릿한 게 많아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는지를 좀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연나라는 또 어떤 나라였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양측의 무기 및 전력 분석을 다룰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당시 무기와 전력은 어떤 정도였는가? 그리고 적국의 무기와 전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걸 다룰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투 진행 과정. 이거 네 번째로는 한국이 왜 패배했는가? 그것을 이제 패전 요인을 분석하고, 다섯 번째는 패전의 영향 및 한국의 대응 분석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투의 의의는 있는데, 이거는 제가 각 화별 마칠 때마다 그 의의를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룰 겁니다. 네.